제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 안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기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삿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침이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으시아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아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삿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숩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므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망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 10장의 말씀을 끝으로 에스라서를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끝이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말씀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보았던 에스라,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지요.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망을 품고 또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나 하는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닥치는 대로 뽑으며 슬픔과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에스라의 슬픔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분노하며 또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우리는 에스라와 같이 민족과 나라의 죄를 애통해하고 또 우리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잘못을 바라보게 될 때에 사실 저부터도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쉽지만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에스라는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 앞들 앉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자복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죄가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홀로 앉아 처참한 몰골이 돼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역대하 7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겸손해져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민족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건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는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몽둥이로 집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빗자루로 집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몽둥이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지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억압하고 조롱하고. 근데 빗자루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방법입니다. 겸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방법.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이 시대가 고쳐지지 않는 것이지요. 누군가 먼저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길을 갈 때 고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악을 보며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잡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본인이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백성들이 몰려든 것이지요. 남녀를 불문하고 어른과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한 개인에서 일어나서 들풀처럼 퍼져나가고 불길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지요.
한 집안에서 가장이 회개하면 가족이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그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그 주위 사람들도 다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1907년 평양대부흥의 역사를 아실 것입니다. 1907년 1월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장대현교회의 당시 장로였던 길선주 목사님이 죽은 친구의 돈을 떼어먹었던 것을 이 일을 회개하면서 통회하는 일을 시작으로 예배당은 회개하며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회개하던 그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모든 교회들이 다 회개하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평양대부흥의 운동이었지요. 그렇게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회개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 죄로 가득해 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이지요. 이러한 회개가 없다면 참된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이죠. 사람 숫자만 늘어나고 큰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부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큰 성전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되지요. 내가 돌이켜면 켜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 한 사람의 통곡의 기도가 온 백성의 회개를 불러오는 소중한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 3절 말씀만 보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것입니다. 이렇게 통회하는 에스라에게 스가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다시 들려주신 것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돌이키기만 하면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회개가 일어난다면 아직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우리가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처럼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에스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는 북한의 핵폭탄과는 비교도 못할 강력한 기도의 핵폭탄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 폭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가 에스라를 통하여 누군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며 누가 진정한 애국자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 땅의 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10장을 끝으로 에스라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과 나라의 죄를 애통해하며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였던 에스라처럼 우리들도 이 땅의 죄악으로 물들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춰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속한 땅을 고치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방법과 섭리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이 땅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성경 번역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국의 모든 죄악들, 우상들은 무너지게 해주시고 또 북한 땅에도 이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 한국과 또 우리 북한 땅 복음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의 유일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경 번역 선교회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미국 땅에도 모든 죄악들,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기도하며 간절히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 또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의 사역을,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